개인은 민감주, 외국인은 방어주, 비덴트, 삼진, L&D, 은행주, 쿠팡 관련주를 꼽아오셨습니다. 자, 설명 좀 해주십시오. 오늘 수급의 특징은 뭘까요? 오늘 외국인과 기관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이 업종별로 어떤 부분을 좀 사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.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오늘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음식료, 뭐 금융, 뭐 네. 이런 업종들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리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 IT,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. 기존의 주도주들. 네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종 그리고 뭐 기계 장비 제조업체를 좀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가 떨어졌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고 또 어제처럼 이제 반도체나 이런 민감주들이 미국 시장에 오른 영향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IT 종목들을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민감주에 대해서 오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수급적인 면에서 많이 색깔이 좀 틀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오히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금 금융 은행 업종은 순매도 전환했지만 오전 내내는 외국인들이 은행 업종을 계속 샀었거든요. 상위 업종에 은행 업종이 순매수가 들어와서 상위 업종이 있었는데 이 금리가 지금 미국 어제도 약간의 국채금리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뭐 금리나 금리에 대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 보험 업종을 샀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민감주를 사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개인적인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느 쪽에 관심을 더 두는 것이 투자자분들의 수익률 측면에서 이로울까요?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네.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존의 주도주를 사는 것 같고 모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니까. 네네. 근데 외국인은 시계를 좀 짧게 둬서 금리 인상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좀 사는 것 같고요. 그렇죠. 예. 뭐 두 개 다 사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민감주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익 추정치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뭐 반도체가 제일 크거든요. 반도체와 그나마 좀 이 건설 내수주가 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분기, 2분기 때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업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지금 현재 개인들이 사고 있는 민감주를 사는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상승을 언제 갈 수 있느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그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뭐 그 은행, 보험, 통신 업종이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그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감주를 사는 게 맞겠고 단기적인 어떤 상황일 때는 이 금리 상승 수혜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